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도영이가 공부 꽤나 했나 봐. 네? 다예요? 네, 이게 답니다. 도영이가? 도영이가 공부 꽤나 했나 봐. 그대로 쓰면 돼. 아, 이거 하나 싸움이다. 한 글자 싸움이야. 네가 뭐라 하노? 저도 이제 선생님께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아, 걸리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했나 봐. 했나 봐. 자, 정답판 들어주세요. 아, 이거 정답. 도영이가 공부 꽤나 했나 봐. 네. 자, 먼저 은지원 팀부터 한번 봅니다. 차오릉. 도영이가 공부 꽤나 했나 봐. 황지성. 네. 도영이가 공부 꽤나 했나 봐. 정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유타 씨. 도영이가 공부 개나. 오스틴 형. 야, 개나 소나 할 때 그 개나입니다, 지금. 도영이가 공부 개나 했나 봐. 자, 은지원. 도영이가 공부 꽤나 했나 봐. 어? 쟤도 저기서 맞네, 나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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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저랑 같고요. 은지원 씨랑 같습니다. 네. 자, 이쪽 봅니다. 자, 일단은 김보성 씨 그거 먼저. 도영이가 공부 깨나 자다 했나 봐. 이거는 자다 깨나 불조심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 자, 그리고 어스틴. 도영이가 공부 깨 했나 봐. 네, 나 어디 갔어요? 공부 깨나. 야, 오스틴 자꾸 빼먹지 말고 듣는 대로 다 써. 아, 고치지 말고, 고치지 말고요. 고치지 마시고. 도나단. 도영이가 공부 꽤나 했나 봐. 공부 띄우고 꽤나 띄우고 했나 띄우고 봐. 여덟 분이 답을 쓰셨는데요. 이 가운데 정답? 정답자가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와! 각 반별로 최종 정답을 들어주십시오. 야, 도희, 조나단. 오스틴, 도희. 네. 이번 거는 나를 떠르르! 잠시만요. 아니, 반장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맞을 것 같아. 네. 형, 이거, 형, 우리 이거 똑같아요. 이겼어, 무조건 안 맞은데. 이겼어. 이건 나를 떠르르! 꽤나 했나 봐인데, 근데 꽤나 했나 봐. 꽤는 난 뛰는 거가 확실한 것 같아. 이게 여기서 확신이 왔거든, 뛰는 네. 거는. 자, 지금 은지원 학생이랑 도영 학생이랑 답이 같은데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오빠 거 맞아. 아, 그럼 맞다. 이거 일단 1차 가보죠, 1차. 자, 각 팀별로 정답 들어주세요. 공교롭게도 반장들이 썼던 게 정답으로, 최종 정답으로 나왔고요. 만약에 은지원 씨께 정답이라면은 이쪽에도 정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걸 들은 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김보성 씨가 맞으면은 이 8명 중에 최종 정답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두 팀 가운데 이겨라. 정답이 있어야 돼. 있습니다. 야! 있습니다. 야! 우리다. 아, 이거 쓰면 무조건 우리였어. 우리. 네네. 우리지. 야.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연습 아니에요, 이거? 연습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닌데,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너는 믿어. 네. 이 두 답안 가운데 정답자는? 김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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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성 씨가 정확히 날 믿으니! 김보성 씨가 정확히 잠시만요. 무조건 안 맞은데? 아니, 반장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괜찮아요. 이건 나를 따르니! 꽤나와 꽤나가 좀 다릅니다. 예, 꽤나는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고요.
야, 돈 깨나 있나 봐. 힘술 깨나 부리는 걸 할 때 이렇게 깨나를 쓰는 거고요. 꽤나는 보통보다 조금 더한 정도로 뜻의 부사고요. 거기까지는 꽤나 멀다.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네. 예, 꽤 멀다. 아, 인정, 아, 인정. 아, 와, 근데 김보성 진짜 잘한다. 김보성 씨 정확합니다. 네. 네. 대박입니다. 아, 예. 자, 김보성 씨 팀이 한 문제 앞서갑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진짜 한 움큼 집어들었다. 길네요.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지금 일단 첫 단어부터 짜증이 좀 밀려옵니다. 야, 이 헬쑥이 문제구만. 헬쑥이 문제예요. 어, 저는 뭐 동네 아저씨 오셨는 줄 알았어요. 야, 혼잣말은 좀 네. 혼자 하세요. 헬쑥이 문제구만. 네. 야, 지금 예, 우리 저 김보성 반장 정말 웃음기 확 빼고 설탕? 어, 이제는 저 그 김보성 씨의 답안지가 궁금해지네요. 설탕? 자, 아, 정답판 모르겠다. 들어주세요. 정답판 봅니다. 시간 그것도 하고 싶다. 자, 은반장님. 헬스키진 유타는 사탕을 한 운쿰 집어 들었다. 운쿰? 야, 여기도 운쿰입니다. 운쿰. 유타. 아, 난 너무... 헬스키진 유타는 사자성어. 사탕을 한 은큰 집어 놓았다. 아, 분명히 제가 집어들었다고 했는데 집어놓았다! 감사합니다. 잘하셨고요. 황재성.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차오르.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오공! 한오공 씨가 이제... 한오공 집어들었다! 저 분명히 한 움큼이라고 했는데... 서유기에 나와요. 한오공. 일시요지에 나오는 한오공! 전화단 붙여봅니다.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쿰입니까? 큼입니까? 큼. 큼. 한 쿰 집어들었다. 오스틴.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쿰. 아주 쿰한 애구나. 넌 맨날. 도영 씨.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쿰. 큼! 집어! 들었다! 야, 아, 다 띄웁니다. 베란다 확장 수준인데? 김보성 씨. 어, 이제 웃을 수 없어, 저걸 보고.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웅 쿰 집어들었다. 와. 한 띄우고 웅 쿰 집어들었다. 이 가운데 정답자는?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지. 와. 자, 이제 서로 상의하셔서 최종 정답 들어주세요. 헷갈렸는데. 어, 네, 요거 때문에 헷갈렸는데. 헬쑥. 어, 맞아, 맞아, 맞아. 헬쑥. 예, 이걸로 가죠. 이게 지옥 할 때 헬이라고. 아, 아예요. 아이야, 아이. 헬은 내가 봤을 때. 하나씩 고쳐봐요. 그래. 쓰기 문제인데. 그럼 집어넣어. 헬쑥인지. 헬쑥이야, 쑥. 다시 한번 발음해 드릴게요. 최종 발음.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저 김보성 씨가 명확하게 여기를 보고 있는데요? 왜 다른 분이요?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웅, 웅, 웅. 웅이 아니라 웅. 웅이라고? 웅, 웅. 웅? 웅. 한 웅, 웅, 웅이에요, 웅. 알았어요, 여러분. 형, 이거 바꿔야 돼. 웅, 웅. 웅. 웅담할 때 웅. 한. 웅큼. 이건 맞아. 이건 맞지. 최종 정답 들어주세요. 자, 은지원 팀.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웅큼 집어들었다. 자, 헬쑥해진 유타는 사탕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정답자
없습니다. 아 뭐야. 없습니다. 아 뭐야. 정답 써드릴게요. 헬. 헬 맞아요. 오케이 맞았다. 네. 맞았고. 우와 쑥. 오 맞았어. 헬쑥해진 유타는 여기까지 맞았어. 오케이 우리 잘했어. 여기까지 맞았어. 여기까지는 다 맞았어요. 한웅큼인데. 그렇지. 거기 네모로 남겨두시고 다 써주시고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안 돼요? 어 맞아요 맞아요. 다 어차피 집어들었다. 아. 있는 거. 아. 있는 거. 오케이 이제. 아. 야 은지원 씨가 웅쿰. 네 저희 겁니다. 정답은 맞았어요. 와, 다 틀렸네. 야, 아, 아쉬워. 근데 예. 웅큼도 있지 않아요? 웅큼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손으로 한 줌 움켜질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로. 움켜지다에서 웅큼입니다. 예, 그리고 헬쑥하다는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리하다는 뜻의 형용사로 많은 사람들이 헬쑥하다라고 쓰지만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리고 헬쑥하다와 유사한 뜻의 형용사로 헬쑥하다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써보면서 채택하는 게 빨리 배우는 방법입니다. 지인들과 문자를 나누실 때 또 SNS에 글을 올리실 때 오늘 배운 맞춤법과 띄어쓰기 꼭 한번 써보기로 하시죠. 이번 수업은 수강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간식을 걸고 다양한 우리말의 뜻과 유래를 알아보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야! 네. 특별히 오늘 준비된 간식은 분식 모듬입니다. 앞에 보이시죠? 김떡순. 아, 이번 수업도 지난 수업과 마찬가지로 시청각 수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수강생들이 함께 풀 문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스틴 학생이 이번에도 네. 보충 수업에 나갔다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서 탐구하고 배워오도록 저희가 숙제를 드렸는데요. 진짜 신기해요. 아, 신기합니까? 그런데 네.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때? 그 영상 속에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우와. 영상을 함께 보시고 네.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여기 온 세 명이 다 총각인가요?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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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은 결혼 안 한 젊은 청년을 네. 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안 하는 안 사람? 사람. 아. 네. 총각 김치 몰라? 총각? 아니죠. 총각들이 만드는 김치, 총각 김치. 근데 결혼 안 한 김치. 그럼 우리는 총각. 세 명 다 이제 총각인 거죠. So not married people, we call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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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각이 그 우리 남자의 신체 부위에서 나온 말이기도 해요. 오, 진짜? 어?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와.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나와요? 총각은 과연 남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서 나온 말일까요? 아, 그러면 오스틴 형은 나는 못 해. 못 찾아. 나 네, 네, 오스틴 빼고 신체 부위 하나를 아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빛을 잡아봐, 나한테. 눈빛을 잡아봐. 아, 저 알, 저 그거 아니에요? 과연 활동? 남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서 비롯된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다 들리기만 할 거면 저는 알고.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적어주세요. 의견만 수용만 수용. 오케이. 참고만 할 뿐이야. 아, 참고만 할 뿐이야. 나도 그건 본인 뜻대로. 이렇게. 나도 각대매. 아, 저 알. 컨닝할 수 있으니까 좀 이따 적으시죠. 자, 이 하나, 허리 위에? 둘, 어느 신체 부위에서 나온 말일까요? 정답판 보여주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홍보성 반은 눈썹. 은지원 팀은 어깨. 각 아닙니까? 네. 그렇죠. 와, 어깨 각. 아, 그 각이군요. 총각의 각이. 아. 자, 눈썹. 어, 왜 지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꿀게, 드릴게요. 못 칩니다. 예. 왜 눈썹입니까? 응? 왜 눈썹입니까? 그 총각. 네. 예, 결혼하면 눈썹이 빠지나요? 바꾸겠습니다. 아, 바꿀게 드릴게요. 네, 바꾸겠습니다. 아, 총. 여기 안 바꿉니까? 아, 저희도 바꿀게요. 여기 안 바꾸고 여기 바꿔. 어, 뭘로 바꿔요? 머리? 자, 머리 여기 머리로 바꿨습니다. 아, 이제 바꿀 게 없는 거죠? 네, 바꿀 게 없습니다.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바꾸면 안 돼, 이제. 총각. 자. 총각은 눈썹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못 바꿔요. 이제 못 바꿔요. 안 돼요. 와. 네, 네. 자. 두 분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이 형 천재야. 이 형 천재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거. 우와. 이거 맞았어요. 눈썹 맞았어요. 아. 아, 네, 네. 저기서 눈썹을 딱 적었는데 네. 제작진들 반응이 쎄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 그냥 촉을 예. 와. 이거 정답이네. 오, 정답이면 이 형. 네,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예, 그냥 의리. 머리로. 의리. 네. 총각은 의리. 의리. 답은 모르는 의리. 겁니다. 네. 총각은 남자의 아, 제발. 신체 부위 가운데 어디에서 비롯된 말일까요? 정답은 머리입니다. 오! 아, 머리 정답. 머리입니다. 오! 아, 머리 정답. 말씀드리면 헤어스타일 머리 모양입니다. 이게 저 총각할 때 각이 어깨 각이 아니고 뿔 각입니다. 뿔 각. 그래서 총은 합팔총 머리에 두 개 뿔 모양을 합해서 총각. 요걸 합해서 예전에 결혼 안 한 젊은 남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뿔처럼 묶었대요. 머리 모양을 저 머리 모양이 이제 상투투기 전에 댕기 머리로 변형된 거고. 결혼하면 이제 상투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근데 귀엽게 했네요. 되게. 그래서 저 머리 스타일 하면 이제 예전에는 총각했구나. 너 총각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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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살짝 얘기했던 총각김치 있잖아요. 네. 총각김치도 여기서 나온 말인데요. 뿌리가 가느다란 무에 무청이 달려있는 것이 꼭 총각의 머리 모양 같다라고 해서 총각김치라고 불린 겁니다. 예, 머리 모양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